이번에는요, 도형 툴이 우리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밑그림이 하나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7-3번까지 이미지를 썼는데, 7-4번에 이렇게 바닷속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펜툴에서 밑에 쪽에 보면요. 이게 다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 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형이다 생각해도 뭐큰 지장은 없어요. 모양 툴에서 맨 밑에 커스텀 누르면요. 모양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딴 것도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번에는요. 라운디드 렉탱글 한번 또 보실래요? 그거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둥글기 설정이 되는 건데, 둥글기는요, 하기 전에요. 위에, 거기, CPX라고 돼 있는 거 있죠? CPX. 옵션 쪽에요. 옵션 한번 보세요. 옵션에 10픽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30 해주면 둥글기가 더 둥글게 돼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이 둥글기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옵션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10이 기본인데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30 해볼게요. 예. 30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레이어가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나만 생기나? 여러분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근데 색은 다 다르잖아요. 색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드래그 할때 여기에 이제 정경색이 이렇게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됐네요. 만약에 색깔을 바꾸려면요. 위에 여기요. 이거를 바꾸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지금 한번 딴 거로 바꿔보실래요? 위에 거를 바꾸세요. 위에 거를. 그럼 얘가 바뀌어요. 예. 위에 거를 바꾸면 얘가 바뀐다. 그죠? 그리고요. 지금 이제 당연히 레이어가 생기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레이어는 여기서 왼쪽을 눌러놔서 그래요. 세개 중에 왼쪽. 그래서 세개 중에 왼쪽을 눌러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왼쪽 이거를 눌러놨기 때문에 되는 거지 아니면 안 돼요. 여기 왼쪽. 왼쪽에 이름이 쉐이프일걸요? 마우스 이렇게 대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쉐이프 이렇게 나올 거야. 가운데는 패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죠? 그거 눌러놔야 돼. 만약에 집에서 연습을 할 때, 레이어가 안 생긴다? 그럼 취소하고 그거를 누르세요. 쉐이프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거 하는 김에 그것도 할까요? 아우터 글로우 아까 한거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우터 글로우. 밑에 FX 누르는 거요. 그래서 스크린 대신에 노말 해야 좀 진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말 해주고 색깔도 뭐 아무거나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사이즈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이즈는 그건 퍼져나가는 거고 사이즈 위에 스프리드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강하게 되는 거. 좀 강하게 되는 거. 예, 네, 강하게 되는 건데 너무 심하게 쓰면 많이 쓰면 이상해져요. 그죠? 살짝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보다는 약하게 해야 돼. 사이즈보다 세지는 순간 이상해져요. 뭐라고 하나? 부드러운 느낌이 좀 없어져. 부드러운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했었죠? 필0 되면 이렇게 된다. 그죠? 필0 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패스의 라인이 눈에 보이죠? 패스의 라인은 눈에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패스 라인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여기에 패스 모양이 들어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패스 진짜 그림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 마스크 썸네일이라 부를 거예요. 아마 이름이 그죠? 벡터 마스크 썸네일을 한 번만 딱 눌러요. 한 번만 딱 누르면 패스 선이 안 보이게 돼요. 숨겨져요. 근데 다시 또 누르잖아요. 누른 걸또 뭐죠? 벡터 마스크 썸네일을 한번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패스가 또 튀어나와. 그러니까 또 누르면 사라지고 또 누르면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요거 되게 간단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초기화하는 게 이거죠? 맨 위에 이게 초기화죠? 요거 눌러서 일단 초기화 한번 해주고요. 도형 중에 또딱 이것저것 해보자고요. 이번에는요, 이거 아까 폴리곤 요것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폴리곤 툴. 이거는요, 폴리곤이라는 건 다각형이니까 뭐예요? 팔각형도 되고 삼각형도 될수 있어요. 삼각형도 될수 있어요. 3 하세요, 3. 5 대신에 3을 하세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그쵸, 그쵸? 3 했어요. 드래그를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를 위로 드래그를 하세요. 위로 드래그를 하면, 얘가 이렇게 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래그 처음에 했던 데가 중심점 비슷하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이때 쉬프트를 사용하면은요, 또 반듯하게 돼요. 예. 그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한개다 먹었죠? 그게 싫으면은 이거 눌러요. 이거 여기 스타일 보이세요? 스타일? 스타일에서 논이라는 거 누르면 돌아오죠? 예. 스타일에서 논 찾아보세요. 논. 예, 논 찾아보세요. 요거. 이게 논돼 있죠? 예. 이름이 요거의 이름이요. 요거의 이름이 그거예요. 요거의 이름이 디폴트 스타일. 다른 말로 논이라고 불러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기능이 자꾸 들어가면 이걸 아예 딱 누르세요. 그럼 아주 간편하게 딱다 해결돼요. 그리고 색깔은 바꿔줘야죠. 예, 색깔은 바꿔줘야지. 색깔은 위에서 바꿔도 되죠? 위에서 바꿔주세요. 근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요, 위에 거 색깔 아무리 써도 색이 여기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기에 색이 안 들어갈 때는요, 아까 이렇게 눌러서 패스 끄는 거 있잖아요. 눌러서 패스를 끄면 안 들어가. 한번 끄고 해볼래요? 끄고 다시 해봐. 끄고 색을 바꿔봐.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죠? 따로 누르죠? 예, 여기랑 여기랑 따로 누르죠? 이게 여기 안 들어가. 그 패스가 꺼져 있어서 그런 거야. 신기하죠? 패스 꺼져 있으면 그래요. 예, 패스 꺼져 있으면 안 되고 꼭 패스가 눌러져 있을 때만 먹는 거야. 예, 패스가 눌러져 있을 때만.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초기화하고요. 자, 이제 다각형 했고 이번에는 라인 얘기해 볼까? 네, 라인은요, 이제 시프트를 써야 반듯하게 돼요. 라인은. 근데 라인이 사실은 사각형이에요. 되게 얇아요. 사실은 사각형이야. 근데 이제 얇게 1픽셀로 돼 있거든요. 얇은 1픽셀이니까 거의 선이랑 유사하니까 선이라 한 거야. 1픽셀짜리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얘가. 선이 지금 드래그 한 거예요.
초기화하고 딴거합시다뭐하나또알려드릴게요재미난기능많이알려드릴게요있잖아요또뭐가있냐면요전경색을뭐잘형광색같은거로바꿔봐봐 전경색을바꾸면그게들어가니까형광색같은걸바꾸고요이번에는요반달을일러에서쓰는기능이야근데여기에도이게들어와있어요원래는없었는데기능이들어왔는데반달을쉽게만드는게있는데여기원형있죠엘립스있죠이걸로일단정원형을만드세요 Shift 누르면서이렇게그림을그리면원형이돼요 정원형이돼요 Shift 누르면서이렇게하면동그라미있죠거기예 Shift 누르면서이렇게해주면돼요됐죠어떻게하시냐면요사각형어디있어요사각형렉탱글렉탱글을그냥드래그를하면어떻게돼요렉탱글을아이고이거미치겠다렉탱글을그냥드래그를하면사각형이생기겠죠당연히레이어도생기겠죠그죠근데그냥하지말고이제이거여기올라갈게요여기히스토리쓸게요올라가고다시할게요하기전에아까이거다이거다섯개짜리있네다섯개짜리예다섯개짜리에서다섯개짜리에서이거요여기에서기본이일단은기본이왼쪽을누르는게기본이맞긴맞아요근데이거를누르게되면레이어가생겨요새로운뉴개념이니까근데이거를누르지말고요세번째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세번째거요거가운데거요거를누른다음에반달을한번눌러보세요요거를누른다음에반달을눌러보세요그럼어떻게돼그러면은커서가더하기에빼기가생기죠커서가이게이제뺀다는얘기예요자그러면사각형을이렇게반달만큼이렇게해줘요사각형을그러면됐죠컨트롤눌러볼래요컨트롤얘를찝어컨트롤누르고찝어서옮겨봐컨트롤누르고찝어서옮겨옮기죠다컨트롤누르면찝으면원형도옮겨봐동그라미도움직여컨트롤누르고있으면동그라미도움직이고사각형도움직이고따로다움직여요근데컨트롤떼면이제끝난거야컨트롤이제다하고컨트롤떼야돼너무조그맣구나딱맞아요약간작은가그게딱맞아요자그럼된거예요반달된거예요그리고패스는여기눌러주면되잖아요패스안보여야되잖아요요거누르세요요거누르면패스가안보이잖아요그러면진짜반달되지그러면된거예요이렇게하시면돼요그러면다시이번에는패스를보이게하실래요그리고요패스를보이게하고컨트롤하고사각형클릭해봐컨트롤사각형클릭했죠사각형만딜리트누르면원형돌아오죠그죠좋아요다시여기서세번째거다시눌러요예이게이름이 Subtract 라고불러요 Subtract Shape From Area 인데컨트롤누르고사각형찝어야지아니클릭해야죠패스이제얘누르고이거앞에보세요요거누르고컨트롤누르고사각형클릭했어요딜리트 이번에는요요거누르세요세번째거누르세요
세 번째 거. 눌러서요. 동그라미를 누르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로요. 또 시프트 누르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시프트 누르면 안 되겠다. 다시. 시프트 누르니까 잘못된다. 다시 하세요. 시프트 누르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다. 드래그를 먼저 하다가 나중에 시프트 눌러야 되겠다. 시프트를 먼저 누르지 말고 드래그를 시작하다가 중간쯤에 시프트를 눌러줘야 이게 먹어요. 시프트를 미리 누르면 더하기가 돼.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컨트롤 드래그 하면은 초승달 이런 게 돼요. 초승달. 자, 다시. 자, 저기. 아니야, 다시. 저기 거시기. 거시기 누르고. 그거 누르고. 저기 세 번째 거 누르고. 옵션. 예, 네, 눌렀죠? 드래그를 먼저 하세요. 하다가 아유, 레이어가 생겼네. 다시 하셔야 되겠다. 예. 네. 됐어요. 곡수. 아니야. 딜리트까지 가야 되는데. 사각형 딜리트? 아니야. 바로 위에. 컨트롤 눌러 보실래요? 사각형 누르실래요? 컨트롤 떼시고요. 딜리트. 됐어요? 이번에는 그 세 번째 거. 그거. 누르고 아니 그 위에 옵션 누르고 드래그를 하세요. 네, 드래그 절반 했으면 시프트 눌러요. 그리고 마저 드래그를 끝내요. 그리고 컨트롤 눌러요. 움직이세요. 위치 파악. 컨트롤 누르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